안녕하십니까, 동석반입니다. 오늘은 방학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 보드를 차고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 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셔틀을 올리고 지게차를 풀고 출근해서 청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일과를 준비 중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이렇게 견적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메일이랑 팩스로 견적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창고 문 따러 갔는데 아침부터 건설 기계 집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집에서 볼일 못 보는 회사에서 보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바로 뛰어왔습니다. 오전에 나쁜 것들입니다. 엄청 많이 신었는데, 공구판하고 호스들하고. 주식 봐봐. 뭐야? 주식 봐봐라니까. 왜? 지금 진입 뒤에 몰빵 바로 들어갑니다, 고프로. 회사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삼촌들 커피랑 저 아메리카노랑 동생 스무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려 합니다. 점심시간이고 오랜만에 날씨가 화창하니 좋네요. 아우 더워. 밥 먹고 시간 좀 보내다가 오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다리에 십자인대가 박살나서 바깥에 일을 못해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오고 해가 쬐고 날씨를 예상하기 힘들어서 작업하기 까다롭습니다. 호스를 포장하고 방호판을 자르고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검은색만 나오? 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시간 있을 때는 회사에서 휴식도 봅니다. 분명히 2년 전에 교환학생 가기 전에 에코프로 6만원, 에코프로 BM이 14만원, 포스코 퓨처앤 홀딩스가 엄청나게 쌌는데 2년 사이에 지금 몇백 백씩 올라가지고 다들 돈 많이 버셨네요. 그리고 주식도 보고, 주식 TV도 보고, 배드트립도 보고, 나름 잘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98 스탠으로 10개. 5시 반에서 5시 40분 사이에 셔틀을 내리고 퇴근을 합니다. 보통 퇴근을 하면 이렇게 헬스를 하는 편입니다.
쉬는 날에는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가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장 아울렛에 가고 기장 바닷가 해안도로 아난테를 들려서 바람 쐬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쉬는 날에는 친구랑 이렇게 술 한잔도 하고 늦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혼자서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아이템도 받고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버즈2 프로 18만원짜리를 저렴하게 12만원에 구매를 했고 갤럭시 탭 S8 플러스 정가 108만원짜리를 7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알뜰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서면에 아기자기한 카페 너가옷에 가서 망고 빙수를 먹었습니다. 망고 빙수에 망고 시럽, 연유, 팥을 뿌리고 먹으니까 아주 그냥 달콤하이 새콤하고 방학 기간 중에 토익 오픽을 준비하려 했는데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토익 오픽을 준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